굿모닝 비트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의 마지막 날 3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입니다. 오늘 시장 붉은기로 시작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8초선을 내주면서 시장의 하락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3% 이상 빠지면서 약세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래도 오늘 대장주격인 시총 상위권의 코인들이 지지부진하면서 오늘 아침에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가격은 급감했지만 시장 내 분위기 자체는 이상하게도 나쁘진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해 91일 동안 42%가 하락을 했는데요. 75%까지 하락한 예전 이후에 바로 1006%의 급상승을 불러일으켰을 때를 예시로 들면서 한 전문가는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다른 분석가들도 여러 긍정의 신호들을 보내는 중입니다. 이 시장의 리스크와 또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아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현재 시장의 가치는 2128억, 그리고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67.8%입니다. 한때 70%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현재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저번주와 비교해서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저번주에 급락이 아주 순식간에 나타난 이후에 시총 상위권의 모든 코인들의 그래프가 밑으로 쭉 빠져서 아직은 회복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7위까지 모든 코인들 하락을 하고 있고요. 간간이 오르고 있는 코인들도 유의미할 정도로 크게 오르는 코인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38위의 레이븐 코인이 9% 정도 오르면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입니다. 바이낸스.com에서 전일 대비 2.16% 정도 내리면서 8,000달러 선 바로 턱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프로 보시면 주말간 7,000달러 그리고 8,000달러 사이를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자, 국내 시세를 빗썸과 업비트에서 보시면요. 먼저 빗썸으로 가보실까요? 국제시세와 역시 하락 분위기를 같이 하면서 비트코인 96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정확히는 963만 9천원 선입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하락장 속에서 크립토닷컴 체인 그리고 패블릭 등 오르고 있는데 크립토닷컴 체인은 3% 그리고 패블릭은 1% 이내의 상승세입니다. 업비트에서도 2% 이상 빠지면서 비트코인의 경우 963만원 선 기록을 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코인들 5% 안쪽에서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거래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쿼크체인 그리고 메탈의 경우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서의 초록불 켜고 있습니다. 쿼크체인은 3% 그리고 메탈은 6%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한 주의 출발을 앞두고 아래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의 가격이 내려간 게 재앙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업계의 예측입니다. 이 애널리스트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018년 약세장보다 더 요동치고 있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비트코인 해시율이 갑자기 급감한 이유라는 가설도 있고요. S&P 500 지수의 급감 때문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사실 또 어디까지 내려갈까 하는 예측이 중요하잖아요. 이미 지금 내려와 있는 7,700, 6,000 그리고 4,000달러까지 보는 애널리스트 피터 슈프의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과 비교해서 변동성이 이제는 크지 않고요. 지금까지 쌓은 펀더멘털 때문인지 매일매일의 가격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전 뉴스에서 S&P 500 지수의 급감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영향을 받았다 이런 가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히려 길게 보면 주식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옮겨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백악관으로부터 나온 뉴스가 월스트리트를 강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의 미국 비즈니스들의 투자를 규제하고요.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중국 회사들을 리스트에서 없애겠다라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S&P 500 지수는 5주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등 2961.80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도 각각 7939.63 그리고
26,820.25로 내려가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현재는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아서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애틀란틱 캐피탈의 조시 레이저 등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아주 큰 사이클 안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사이클도 지나가고 결국에는 강세장을 다시 불러일으킨다라는 긍정적인 감정이 시장 안에 현재는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가격에 대한 예측은 8,750달러까지 올라가는 강세장을 다시 한번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우세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7,000달러 후반까지 떨어진 다음에 마땅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부진한데요. 이것은 아직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올지 아니면 더 떨어진 다음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주춤거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펀드 스트릿의 시장에서 유명한 전문가죠. 토마스 리는 비트코인에서 가격이 내려간 이후에 바로 엄청난 상승이 오는 것은 항상 있어 왔었던 룰이라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흘의 룰을 소개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25% 정도 내려가는 일이 있으면 연 25% 정도 내려가는 일이 있으면 항상 열흘 안에 이전 가격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룰입니다. 이 세계 경제가 혼란스러울 때 덩달아 비트코인 가격도 불안하게 작용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측으로 시장의 불안함을 잠식시키네요. 자, 오늘은 개별 코인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미국 현지 시장에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요. 퍼포먼스 기준으로 가장 잘한 알트코인 중에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화제가 됐던 탑 5개의 코인을 뽑았습니다. 네오, 체인링크, 아이오타, 리플, 그리고 테조스였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중에서도 체인링크와 리플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크의 경우를 보시면요. 현재 1.5달러와 2.05달러 사이에서의 가격을 형성한 상태입니다. 20주 EMA 그리고 RSI 지수를 보시면 지금 이 중간 단계에 다다른 상태인데요. 매수세 그리고 매도세 사이에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2.05달러 이상으로 저항선을 넘어갈 수 있다면 다음 보실 수 있는 가격은 2.84달러가 되겠습니다. 이 이상 넘어갈 수 있다면 그 다음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하지만 1.5달러에서 무너지면 1.31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고 계십니다. 현재 체인링크의 가격은 1.7달러 사이에서 형성을 하고 있고요. 0.77% 정도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리플은 자회사인 엑스프링을 통해서 로고스 네트워크를 인수하면서 스피드와 확장성의 무게를 두고 있는 화폐가 됐습니다. 이 리플의 경우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0.22달러 아래쪽까지 내려가서 움직인다면 전형적인 약세 패턴을 형성한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RSI 지수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매도세가 짙다라는 이야기까지 보시고 있습니다. 이 약세장이 불식되려면요. 아마 현재 가격에서 0.3% 이상 올라가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리플의 현재 가격은 0.24달러에 형성이 되고 있고 현재 1% 이내로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아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자라는 생각으로 크립토 헤지펀드에 관심을 보이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고도의 순가치를 추구하는 개인 그리고 가족 회사로 출발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크립토 자산에 반대하는 은행 그리고 규율의 문제가 남아서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크립토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홍콩에 기반을 둔 크립토 헤지펀드 회사 BBShares의 얘기를 해보면요. 이 회사는 $10,000,000의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수주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고도의 순가치를 추구하는 개인 그리고 가족 회사였다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그리고 이번에 초에 비트코인 강세장이 있었던 이유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촉발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BBShares의 수석 전문가 제트 리에 따르면 해당 뉴스 이후로 안전자산 그리고 효율적인 재산 분배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서 헤지펀드를 찾게 됐다라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표, 중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촉매제가 돼서 아시아 투자자들의 급격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리는 소식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송 진행하는 동안 전반적으로 시장은 낙폭을 줄였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아까도 8,000선을 회복을 했지만 현재 8,100선을 향해 가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역시 $170 바로 밑까지 와 있습니다. 아직은 상승세로의 반전은 아침에는 없지만요. 내일은 기분 좋은 상승세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9월의 마지막 방송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10월의 첫날 좋은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